시험과 기출의 미래는 필수로. 이 두 가지를 기본 틀로 해서 자기네 수준에 맞춰 가지고 나머지는 더하기 빼기 해서 계획을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본인이 개념에 대해서 기본기가 잘 잡혀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수능 특강부터 바로 시작하셔도 되겠지만 만약에 조금이라도 좀 부족함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. 수능 개념을 완벽하게 잘 다지고 수능 특강으로 넘어오시는 것을 추천드려요. 그리고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을 모두 다 할 시간이 너무 나중에 없다. 하지만 나는 개념은 완벽하게 해서 문제랑 개념과의 유기적인 연결이 충분히 연습된 상태다라고 한다면 특강이랑 완성해서 쉬운 개념 부분은 과감하게 생략하고 문제풀이 위주로 공부를 해주시는 것도 또 하나의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 이외에도 많은 강의들이 있잖아요. 거기는 이제 공부하다 보면 나의 약점들이 눈에 보일 거예요. 그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나에게 필요한 강의만 골라서 들어주시면 좋겠고요. 특히나 모의고사 같은 것들을 다루는 강의는 실제 실전 대비용으로 시간 딱 맞춰놓고 연습하는 데 활용하시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.